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요거 요거 많이 봤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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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때 숫자 나가있죠? 자, 요게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디귿 이 디. 요거는 리얼 딜리잖아요. 딜. 요게 구경만 하라면은 질, 개그만 되면은 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칠입니다. 일곱, 칠. 요렇게 변해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각골 문자의 칠하고는 다르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글자, 이게, 칠자. 각골 문자는 헷갈려요. 여러분, 요걸 10이라도 읽고, 7이라도 읽고, 막 헷갈려. 근데 우리는 요렇게 변해왔어. 그 다음에, 리얼. 다 아시죠? 리얼. 자, 그럼 요게 뭘까요? 요게 애인가? 애는 이렇게 안 쓰죠. 애는 이렇게 안 쓰겠죠. 지금은 우리가 애를 이렇게 쓰잖아요. 애. 애를 쓰는데, 요게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이제 붓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이.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는 점인데, 자, 요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비읍 있어요, 비읍. 비읍 있잖아. 이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이죠? 자, 비읍이 어느 거냐, 이거야. 바로 요게 비읍입니다. 요게 비읍. 응? 요게 비읍이라, 벌어졌다 그랬잖아. 벌어져 있잖아. 예. 요거는 상비읍이래. 사다리 모양인데, 사다리 모양인데, 요거는 쉬어 두 개고, 그죠? 그냥, 으으 하지 말고, 으으 해라, 이 소리죠. 자, 요거는, 비역이지, 상비역. 그냥 그거 아니고, 그. 요거는 차, 요거는 시어신데, 상시어. 요거는 키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 뭘까요? 요게 참 재미있어요. 자, 요 글자가 여기 나옵니다. 저기.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읍이죠. 요거는 그냥 피읍, 피읍 아니고 내가 이 소리죠. 상피읍.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시옷이라고 했고 요거는 문장이에요. 요거 시옷이냐? 아니, 특별히 만들다 보면 되죠. 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결 다 됐나요? 요거 비읍이고 그거는 상피읍이다. 왜냐면 시옷 비읍이 없잖아요. 안 만들, 이걸 안 만들었어요. 시옷 비읍. 자, 요런 음가를 38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정선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글자로 만드는 것이지 전체를 다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천자가 있었다. 그 수천자 중에 이 글자, 이런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글자는 돌골 문자에도 있고요. 룸 문자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로마 아파벳, 아, 몇천. 아파벳이 있어요. 바로 있어요. SY. 바로 있어요. SY. 자, 요걸 제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 들어놓고 제가 또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요와 또 비슷한 문장이 나타나면은 자, 그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그 고구려 옷값이 어디다고요? 고구려 옷값이 산동성에서 출토됐다. 아, 산동성에서. 그게 대련 고려 고구려 박물관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 글자가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글자가 돼요? 이게 3자를 새로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자, 당조선 시대 B 글자 있습니다. 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무슨 자자입니까? 여기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쥐입니까? 아들입니까? 쥐입니까? 아니, 옆으로 놓으면 쥐인데. 쥐죠. 요는 아들 자라 그러고, 요는 쥐죠. 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진수술에 아들 자, 소, 축,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쥐자. 쥐소금 도용된 말이에요. 요, 당문조선 문자에 요 쥐자자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신호지면 아들 자자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글자만 같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쥐자자입니다. 요게 방향 바꿨어. 자, 요게 왜 지자냐? 지어자가 원래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짝대기. 요거예요, 요거. 요거로 변형시킨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냐? 이렇게 돼요. 지. 지. 지가 어떻게 보고요? 찍찍. 찍찍 보고요.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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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지로 봅니다. 지, 지. 요거는 시 두 개. 시. 자, 요게 무슨 글자 할까요? 시. 시도 없는 거죠. 요거 없는 건 뭘까요? 한자도 있어요. 한자가 두 문자 자예요. 자, 두루. 둘레. 둘레. 여기 흙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둘러야 되잖아. 두 자자에.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좀 기회를 그래. 중복은 이런 거 많아. 요거는? 자, 아까 비읍도 안 닮았고, 디귿도 안 닮았으니까. 그죠? 비읍도 안 닮았고, 지귿도 안 닮았어. 이거는 디귿을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비옥은 또 이거였는데, 왜 이게 나오지, 이거죠? 자, 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다. 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게 클 때는 비옥으로 읽고, 좀 오므라졌다 할 때는 디귿으로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제가 분석을 해보는데, 상비역. 기본 모음 꼬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왕 할 때, 또 잉자죠, 잉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자, 요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요게 과연 무슨 자일까요? 디귿. 네? 한자로는? 공자죠. 한자로는 공자예요, 그죠? 가림토로는? 피. 가림토로가 뭘까 이거야? 가림토로. 자, 이게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봐야 돼요.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었다니까. 뭐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 집신신. 집신신. 집신신이야. 집신신. 니언자로, 니언은 니언인데, 니언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니언은 니언인데, 하늘하고 땅하고 이어져. 누굽니까? 사람. 나잖아요. 나. 나. 니언 두 개. 나다. 니언 두 개. 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준 존재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책으로 쓸 때는 그냥 얘들 읽지만은 독자로 읽을 때는 나다 말이야. 나. 나. 그 다음에 지. 요게 뭘까요? S자. S자가 왜 나왔을까요? S자는 얘가 똑같아요. 을자. 네? 똑같아요. 리을. 응, 리을하고. 리을을 변형되네. 나. 나 영어는 뭘까요? Why? 왜 yes? 나왔을까요? 얘야. 자, 요렇게 차례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리언. 이 니가 됩니다. 그죠? 자, 니가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봅시다.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아, 이를 좀, 이를 읽고, 이러면, 이를 이렇게 달리겠습니까? 길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 이렇게 하면 안 쓰고, 한 처음에 썼어. 이를 읽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가르트 이 글자가 없으니까 저기 이, 이만 있고 이런 글자가 없잖아요. 가르트 자체에는. 그래서 이, 지, 지, 시. 자, 이게 왜? 아까 잡자라 했는데 한자를 썼을까요? 여기 얘다가 모르죠. 뭐는 상담은 할 수 있는데 요결을 글자를 읽을 때는 위에부터 읽어. 순서대로. 웃. 이렇게 되죠. 웃. 그죠? 웃. 그죠? 이, 지, 지, 시, 우, 은, 은. 자, 나중에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잉, 자, 나지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 사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 은. 그죠? 철회들. 철회들 그냥 가림투로 쉽게 생각하세요. 은. 엇이잖아요. 엇. 밑으로 뒤어 있으니까 엇. 그 다음에 요거는 니형 기억인지 기억 기억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뭘까요? 자, 기억자 한 두 개로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 요거는 잇. 그죠? 잇. 자, 요거는 이. 약간 길게 요거 짧게. 나 요거는 나. 영어로 밑으로 다 나. 무슨 말이냐 이게. 자 그다음 요거는 뭘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니짠가? 요렇게 썼으니까 요거 기짠가? 요게 일자인가? 날짠가? 아니면 글짠가? 자 그다음 요거는 아까 라. 그 다음에 요잉. 요거 다짜 아니냐 이거 다. 그 다음에 잉. 요거는 번. 여린 소리. 요거는 떠우. 우를 좀 길게 해라 이 소리겠죠. 떠우. 자, 요거는 잇. 지. 웃. 덧. 이 덧자가 바로 나오죠. 번. 그 다음에 오, 잉. 요거는 뭘까요? 디. 여기 조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진으로 디. 타. 아까 요거 들어가면 뭐라 그래? 기억만 해라 그랬잖아요. 타. 나. 그 다음에 나. 다. 서. 이 서자 바로 나와요. 어, 이거 희한하네. 서자. 여기서 바로 서자 바로 읽는데. 요거는 번. 이게 뭘까요? 어쩌냐? 어쩌냐? 아, 모르겠어요. 자, 지. 그게 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알려면은, 그 당시 고흥교 말이나 신라 말이나 백제 말이나 가양 말이나 알아야 돼. 그죠? 지금하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 들어간 신라 사람들이, 고난 백제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고 막 할 때요, 시를 지어놨어. 거기에 사투리도 막 있단 말이야. 희한한 말 다 있어요.
농담도 있고 막 희한해요. 그래도 연구 대상인데 그걸 연구에 두고 한번 봅시다. 이 지지시 웃언권 무슨 말이야? 이 지지시가 무슨 뭐 같아요? 이 지지시 이건 한자로도 못 내타내죠. 이 지지시 이 지지시 뭐죠? 의태 아닐까요? 의태요? 이 지지시 하고 웃다 뿐이다. 번째는 주세요. 미래 형 의미는 예를 들어서 웃을 뿐 또는 근데 과거는 웃었던 그죠? 그렇게 되죠? 웃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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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해서 요 언자가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 그건 확실치 않아요. 아마 웃었을 뿐. 자, 그 다음에 인자 나지라니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자 나지라니 그럴까요? 이게 옷감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팔다리에 문자로 옥으로 새겨가지고 해놨는데 이 인자 나지라니 이게 인제 나지가 인자 나지가 이제 이 소리인지 인자 나지가 이제 이 소리인지 확신은 모르겠어요. 사투리로 쓰다가 보면 인자 나지가 이제 이 소리 연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엇가이 이나다나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엇 자 우리말은 우리 참 말은 가림톡 글자 그대로 상형문자가 그랬었어요. 자, 요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옷이지. 요게 뭐예요? 옷이죠. 옷을 옷으로 입는 겁니다. 그 바지는 뭘까요? 바지. 바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길어. 깊어. 그 다음에. 비읍 지읒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자, 이런 글자로 상상을 해보면은 이 옷은 옷의 비능에 옷의 바람하고 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옷이 무엇입니까? 이 옷과 이 옷의 가이 가장자리? 네? 가장자리? 그렇죠. 이시 뭘까요? 이 길이 옷기 옷가 이 옷가 길선 이나다나 이나 이 이자가 뭘까요? 이자 이나다나 있나 다나 이제 다 요 옷깃을 예를 들면 목 옷깃 있잖아요. 요걸 띄어서 만드나 달아서 만드나 뜻이 아니냐 이거 봐요. 왜? 옷감이니까 옷감을 만들었어. 옷감을 만들어 보면은 실로 꼬매놨다니까요. 꼬매다고? 꼬매놨어. 옥에 군무를 들어갖고 실로 꼬매놨어. 요만 또 요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이렇게 다 이어놨다니까 구멍을. 옷가이나다 옷가의 기술 이나 다나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니기날라니 아, 이게 뭐냐 이게 날라니 요거는 놀라니 연음인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름과 여름을 붙일 확실하게 구분 못하고 물론 지금 날아니 이렇게 하면은 날아니 날아니 여름에 할 때는 날아니인지 확실히 구분 못했는 게 아니냐면 그래서 니 기 날아니 하니까 응 다 응 반 반 반우 반을 반우 응 다 응 반 이렇게 다 한다 했다가 아 반만 이 소리 있지 붙더반 이게 뭘까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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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더반 붙더반 있지 붙더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붙더반 이 우자를 웃는다라고 보면은 웃더니만 일찍 웃더니만 뜻인가요? 자, 그 다음에 우잉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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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상도 사투리에 우엣따라 들어보셨죠 혹시? 네 그렇죠? 우잉디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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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챙겨라 이런 애쓰는 말이요 우엣따라 잘 챙겨라 왜이다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 있다고 쓰이고 이거는 인 다행히 전라도 사투리야 자 그다음 나 다섯 번 어지연 이 뭐예요 나 다섯 번 다섯 번 어지연 아지 아기는 나의 다섯 번째 아기는 이 지십 번 웃어줄 뿐이다. 이게 이제 순서는 내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요 글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쫙 인들어서 있다면은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적기만 적어놨다. 확인하면 요거 세 개를 확인했는데 다른데 글자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요 이제 옥에 세 개 있다 하길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 옷값이다.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그 다음에 농담으로 아마 이 뭐 전쟁하다가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그날 아나? 했는지 이게 연구 과제입니다. 제가 일단은 그냥 가림토식으로 완전 가림토는 아니에요, 그죠? 가림토 이전에 글자를 가지고 그 전에 그런 글자가 있거든요. 저기 브라만 글자에도 브라만 문자에도 이런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도 있고 람다 비슷하게 생긴데 이게 미음자입니다. 그런 글자를 익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인데 자. 제가 최초로 해석을 해독을 해봤어요. 해독하고 해석까지 해봤는데 나중에 누군가 다채로 채운 해석이나 그런 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기 일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충무에 신라 사람들 사투리로 문자를 새겨가지고 그 해석하고 공부하는 거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유행인 것 같아요. 글자를 아주 유머스럽게 심각하게 안 하고 우습게 인사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참 우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가림토는요 지금 가림토에 있는 글자가 많아요. 그죠? 세모, 나, 공짜요, 공짜. 그 다음에, 니언, 기역, 이언, 이, 우, 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만 하면.
그래서 가리교는 서기전 1181년에 38자로 정립된 게 분명하고, 세종대왕은 체계화시켰다. 어떻게? 부활시켰어. 부활. 부활시켰는데, 음양오행을 대입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또 설명을 해놨어. 양수잖아요. 천일. 자, 여기 중간에 태극이야. 무극, 태극. 네. 자, 여기 오자가 되죠, 그죠? 오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기 때문에 지인, 음입니다. 그죠? 지인은 우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삼도, 삼은 양이기 때문에 천. 천삼은 아가 돼요. 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지. 지사는 음에. 이런 식으로 다 모음이 방향을 대입해 가지고 천일, 지, 천사, 지사 이렇게 오, 우, 아, 어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이다. 이 6은 음이기 때문에 지6 한 바퀴 더 돌았어. 이게 더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춤은 저거 킬까요? 괜찮아? 춤은 얘기해요. 자, 여기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1,2,3,4,5,6,7,8,9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6이고 그 다음 이거는 1007이고 이거는 G8이고 1009에요. 요 배치들을 보면은 요거는 요대로 맞아요. 그런데 하늘 1001, 1003 음양으로 구분해놨어요. 1은 양이잖아요. 1은 음이고, 3은 양이고, 4은 음이고, 6은 음이고, 7은 양이고, 8은 음이고, 9은 양이고. 1007은, 이때는 1007. 요자고 이렇게 기입을 해놨어요. 왜? 양이니까 양성이잖아요. 요가 양성이잖아요. 양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육은 음성모음이고 지팔은 음성모음이고 천구는 양성모음이고 즉 이쪽에서 시작합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서 시작했는데 오, 우, 아, 은데 이제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은 유, 요, 그 다음에 야, 여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예요. 그렇게 음량으로 대입을 해놨다. 음량. 그래서 지천을 방향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음량을 붙이는. 양에는 천을 붙였고 음에는 지를 붙여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모음을 방위도에 붙여놨어요. 천일, 지, 천삼, 지사.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일은 생수. 천일 생수.
그죠? 그 다음에 지육은 성수. 그 다음에 천 지이. 지이는 생화, 천칠은 성화, 천삼은 생목, 지팔은 성목, 지사는 생금, 천구는 성목. 그죠? 성금. 천구, 성금. 네. 자,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태호복기가 발견한 하도의 원리입니다. 하도. 일, 수리, 음양 수리 오행례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요게 하도입니다. 하도. 하도. 저 이렇게 돼요. 양. 1이에요. 2. 양. 3. 4. 5. 이래요.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 태호복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서 발견했냐? 천하에서 발견했던. 하도의, 하도는 정립. 순환이 아니고 정립입니다. 우선은 위치부터 정하는 거예요. 위치. 자리부터. 그래 놓고 돌면은 오행상생이 돼요. 이렇게 돌면은 오행상생이 돼요. 그죠? 오행상생이 돼요. 이렇게 정립을 시켜놓고 이렇게 돌리니까 오행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태호복기의 하도 원리입니다. 이게 하도의 원리에 그대로 부합해요. 세종대왕이 요 모험을 배치시킨 원리가 하도하고 100% 일치합니다. 주역이 아닙니다. 태호복기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음을 음양 오행에다가, 그냥 오행에다가 한번 봅시다. 오행에다가. 오행에다가 자음을 배당시키는 오늘 열 이야기하네. 자, 수에 해당하는 음은 목소리. 그 다음에 목에는 나무처럼 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유성은 기억. 요거는 유성은 기억인데 응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아 이게 이소리에 가깝게 된다고 해서 요 꼭지를 요렇게 붙여놨다. 영소리에 가깝게 한다고 해서 요렇게 그게 영어로는 NG입니다. 요게 조선 초기에도 나타나요. 세종대왕 때 요소리가 있어요. 환행이다.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화에는 혀끝 소리. 디귿. 디귿. 리얼. 혀소리. 혀. 이거는 어금니 소리다. 어금니에 가깝게 살는다. 원어보고 목목 소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엇. 시엇이 돼.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합치는 소리다. 비역, 너, 버, 버.
물러섭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타당해 원리가. 그런데 나중에 이 자업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놨는데 그건 어디서 놨는지 이해를 못해서 육밥 이해를 못했는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비치시킨 게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궁상각치우 들어보시죠. 궁상각치우. 궁상각치우. 궁. 궁. 궁은 남쪽이 치고 각 궁상각치우 아시고 기억이 안 나요. 가운데로 궁. 우가 여기가 치고 길이 봐야 돼. 깜빡깜빡해.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자음이 배치도 안 되는데 궁상각 치우는 배치를 잘 못 까먹었어. 자, 오늘 수련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한 땅 고기에 이거를 한으로 읽을 거냐 환으로 읽을 거냐 아직 결론 못 내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어떤 뜻으로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 환이라고 할 때는 밝다는 뜻이죠. 얼굴 한자. 얼굴 한자인데 그럼 이 한자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광명이라고 할 때 환으로 읽네. 환하다. 그럼 환은 뭐냐 이게 환은. 환은 곧 요겁니다. 이게 뭐죠? 전지. 완전한 하나. 전체 하나. 이 말이에요. 전체, 전체. 우주 전체가 이 소리. 우주 전체가 하나예요. 즉, 하늘이다. 이 소리. 하늘. 하늘. 그거는 관하다. 뭐, 대표적으로 해. 해를 이야기해서 관하다. 해가 비치니까 관하다는 거예요. 밝은 땅. 박달. 요거는 박달이죠. 박달은 요렇게죠. 박달. 박. 이게 이제 발자도 되고 박자도 돼요. 이게 자음이 한꺼번에 나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다, 발다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박다라고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고 기억이 맞닿답니다. 표준어는 발다예요. 근데 박씨 할 때 이 박씨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부두지 나와 있어요. 이 박씨는 여기에서 음을 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걸 박달 박달나무 단자예요. 박달나무 나무를 빌려서 나무를 빌려 와가지고 박달이다. 박달은 뭐냐 밝은 땅이다 이 소리죠. 밝은 땅이다. 땅, 땅. 달자는 산 또는 땅이다. 이 발, 발달, 이 발달이 음이 편해요. 자, 어린애들한테 물 시켜봐요. 그럼 뭐라 그러죠? 어린애들 혀에다가 뭐라 그럴 때 안 꼬발해질 때 물 해봐라 하면 뭐라 그래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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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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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가, 열자가 이 일자로 그냥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이, 이래도. 이게, 발자가, 바이, 달, 이렇게. 여기 합해지면 뭐예요? 배달, 이렇게 되죠. 지금 발자입니다.
조금 변한 거예요. 이 백자를 쓰고 이거를 중국말 일본이 못하대요. 중국말 중국말 바이달 바이달 백달이 바이달이에요. 중국말로 중국어로 바이달 바이달 이렇게요. 바이 원래 여기서 나왔다 박달. 그리고 바가지 박씨가 왜 박씨예요? 바가지에서 나왔 바가지 연사지 아니 바가지 바가지 들어보시죠. 아래서 나온다 했어. 아래서 나온다 했어. 좋아요. 다 좋아요. 아래서 나온다. 바가지가 뭘로 만들어요? 박. 박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죠. 네. 어떻게 둥글어요? 색깔이? 하얗잖아요. 하얗잖아요. 하얗게. 단순히 바가지라서 박이 아니라 박이기 때문에 박이에요. 바가지는 그 저기 열매가요. 맞아요. 밝아요. 하얗단 말이에요. 밝아요. 무조건 밝아요.